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을 할 줄 아는 유튜버, 웹툰 작가, 스트리머 바나나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 촬영 주제에 관해서 화장을 좀 얘기를 들으셨나요? 네, 물론 이제 사전에 이야기를 듣고 왔긴 했는데 제가 왜 섭외됐는지 아직 약간 어안이 벙벙한 상태고요. 그래도 돈을 주셨으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생각하는 면접 꿀팁. 면접 꿀팁이라 함은 하나는 용기입니다. 압박 면접과 면접 보시는 분들의 그 눈빛에 지지 않는 용기. 두 번째는 그 용기를 밑받침으로 센스 있게 여유로운 대답할 수 있는 재치와 기지. 세 번째가 바로 화장입니다. 면접 경험 네.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나도 왜 섭외했어요?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 순서 한번 설명드릴까요? 오늘 컨셉이 어떤 거라고 하셨죠? 이런 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할 줄 아는 화장이 딱히 없어요. 그냥 평소 하는 것처럼 하는 할 건데 그냥 굳이 전문적인 용어를 좀 말하자면 이제 베이스로 피부 톤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술 발색, 그다음에 눈 화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쓰는 파우치는 이마트에서 샀어요. 이마트 뒷광고 아니죠? 저는 앞광고밖에 하지 않습니다. 요것은 이제 남성 전용 화장품 브랜드인데 그러면 요걸로 이제 전체적으로 얼굴을 다 두드림 하는 거예요. 이 보면 이렇게 줄 오! 자, 한 곳과 안 한 곳의 피부톤 정리가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없으면 있다고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1단계 기초 화장인 파운데이션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너무 허옇기만 하면 사람이 아파 보이기 때문에 간단한 쉐이딩 할 건데 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색깔들이 총 9가지가 있는데 가장 진한 부분 보이세요? 저희 집 고양이가 떨어뜨려서 집안 여기저기에 흩뿌려 놨어요. 제가 좀 자주 쓰는 거였는데 요거를 손에 살짝 해서 눈두덩이 쪽에 살짝 바릅니다. 그럼 약간 먹는 것처럼 느낌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기본 화장법이고 여기서 인상을 적어놓는 게 바로 눈썹 그리는 건데요. 눈썹 그리는 건가요? 눈썹 드로워? 아이브로워. 한글날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면접관한테 좋은 점수를 따. 저는 이제 눈썹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라 굳이 많이 그리지 않고요. 요 끝에 요 반대쪽 보면은 브러쉬가 있어요. 이걸로 살짝 이렇게 그려주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눈썹이 끝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속상 이 라인을 음영 있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아, 아이라인처럼? 네네. 눈썹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끝이 아니지요. 요 장면은 짧게 편집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히 처음보다 인상이 좀... 그럴 거예요. 아마 이쯤에서 헷갈리신 분들은 첫 장면으로 보고 갔다 오세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저는 요 편의점에서 파는 립밤들.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발색이 자연스럽게 납니다. 그리고 머리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주면은 사실 저는 눈썹을 그릴 필요 없는 머리 스타일이긴 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바나나의 기초 화장법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은 뭐 어떤 회사든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인 척하는 메이크업 영상을 찍었는데 면접을 볼 때 어떤 이런 메이크업이나 재치 있는 답변도 중요하지만은 용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용기가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자기의 모습을 진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취업난 때문에 면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본인을 최대한 보여줘서 후회 없는 면접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취업, 면접 모두 화이팅입니다. 나네 나네요 나네 나노요 아따까 스키네 스키